서문당 클로백과 한국의 미술. 한국의 민화 3. 물고기 글씨 그림. 물고기 그림에는 벽사 수호적인 의미와 함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고구려의 주몽이 몸을 피하러 강에 이르렀을 때 물고기와 자랏대가 떠올라 다리가 되어 주어 무사히 강을 건너 피신한 설화가 있는가 하면, 잉어를 구해 주었더니 그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여러 지방에서 변형된 형태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효자가 잉어로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드렸다는 설화 등 전해 내려오고 있는 많은 설화에서 물고기로 인한 소원 성취와 벽사 수호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글씨 그림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덕목을 주제로 한 글씨 위에 그에 어울리는 그림들을 그려넣어 완성된 그림이다. 그럼 안으로 한번 볼까요? 글씨 그림들이 있습니다. 효자 글씨 그림. 동그라미 안에 있는 효자를 보면 거기에 잉어와 죽순과 부채와 거문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자에 잉어가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옛날의 왕상이란 사람의 효행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왕상은 계모를 위하여 엄동설안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운 날씨에 강에 나가 얼어붙은 빙판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가 정성을 다해 계모를 봉양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사에서 연유하여 효자에는 항상 잉어가 그려져 왔습니다. 죽순이 효자에 등장하고 있는 까닭은 옛날 중국의 삼국시대에 강하에서 살았던 맹종의 일화로부터 연유하는 것입니다. 맹종은 그의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여 대나무 숲에 가서 뜨거운 눈물로 죽순을 얻을 수 있기를 애원하니 그 눈물로 인해 죽순이 자라나 어머니께 드렸다는 인물입니다. 이 글씨 그림에 등장하고 있는 부채도 역시 효행과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황향은 매우 효성이 깊어 여름철 무더위에 부모 곁에서 항상 부채질을 해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연유하여 효자 그림의 부채가 그려지곤 하였습니다. 충자 글씨 그림. 용이 중자를 그리고 있고 그 아래 심자를 대합과 새우, 거북이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에서는 거북이 대신 잉어가 그려진 것도 있고, 중자의 가운데 일획을 대나무로 형상화시킨 것도 있습니다. 충자에 그려진 용은 민화의 중요한 표현 대상의 하나입니다. 용만을 그린 무수히 많은 민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은 물론 상상의 동물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상상의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용을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용은 자연이 알수 없는 거대한 힘의 상징적 표상입니다.
동양에선 그 용을 가장 큰 힘을 지닌 선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주와 인간과의 일체감, 그리고 자연과의 친화감이 큰 힘의 상징인 용을 인간에게 귀한 존재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용은 천자나 임금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입는 정복을 용포라 했고,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 충자 그림에 나오는 용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니, 유교적 윤리관에 있어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임금에 대한 충성이요, 임금에 대한 충성은 곧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옛 중국의 은나라에서 살았던 충신의 고사에서 연유하는 것입니다. 은의 왕에게 충정 어린 직언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죽은 뒷마당에서 서책을 등에 쥔 거북이가 나왔다는 설화입니다. 새우와 대합이 충자에 그려지고 있는 까닭은 그것이 화합을 뜻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등장하는 대나무는 지조를 의미합니다. 신자 글씨 그림. 둥근 원 안에 그려진 신자에는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새 모양인 기이한 생물체가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새가 합쳐진 기이한 새는 서왕모의 전설에 나오는 상징의 정조입니다. 서왕모가 방문하려는 곳에 먼저 가서 소식을 알린다고 하는 새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 목에 편지를 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소식을 알리는 편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흰 기러기나 서왕모의 정조는 언약과 믿음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소중한 이 책을 나눔합니다.